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닥터 강쌤 인사드리면서 네, 오늘은 LS 머트리얼즈 종목 진단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현재 자리 23,900원 약 플러스 2% 양점 위치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23,000원 자리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하락이 나올 때마다 수급이 동반되면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블록 딜 물량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현 시점에서 가격 상승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확정된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총 발행량의 7% 가까이 되는 거대한 물량을 한 번에 쏟아내리지 못하니, 만약에 상단 구간에 매집을 해서 현재 평당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바닥이 확인된 지점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해 평당가를 낮춘 뒤 다시 한번 3만 원 부근까지 가격이 올랐을 때 탈출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둬야 할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LS 머티리얼즈가 갖고 있는 이 재료성은 아직까지도 주가에 반영이 덜 되었고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지금에서 다시 한번 시장의 흐름을 받아서 시세 분출이 일어났을 때 중간에 물량이 비어 있는 만큼 전 고점까지 다시 한번 시원하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고, 이번 영상 통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전부 다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보다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우리 강쌤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로 앞으로 있을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을 준비해 놨습니다. 당장 내일 시초가에 진입을 하셔가지고 약20% 수익 보실 수 있는 단기적인 종목으로 선정을 해 놨으니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바닥 지점에서 한 차례 긴 기간 동안 조정을 가지면서 매집을 진행했던 수급선이 포착이 되었고, 잠깐의 반짝 이슈 이후에 다시 한번 가격이 내려오면서 지지를 강하게 버티면서 다시 한번 수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지지가 깨지면서 주가가 흘러내릴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이 일어나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명드렸다시피 LS 머트리얼즈가 현재 갖고 있는 이 재료성은 아직까지도 주가에 완벽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SOFC의 연료전지 핵심 부품, 보출력 중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셀과 모듈을 합친 셀듀를 세계 최초로 공식 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국내에서 현재 이 LS 머트리얼즈를 바라보는 기업의 가치는 이 개인들이 현재 이 LS 머트리얼즈를 바라보고 있는 가치성보다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개인들은 현재 이 LS 머트리얼즈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자, 블록딜 사전 공시 제도 때문에 이 LS 머트리얼즈의 블록딜 물량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물량들이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감까지 조성이 되어 현재 접근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LS 머트리얼즈는 현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시장에 점유를 하기 위해서 생산 공정 증설 및 비롯된 활동들을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LS 머트리얼즈의 기업 가치가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유통 비율도 41%로 품절주인 만큼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이 일어났을 때 저가에서의 조정도 긴 기간 동안 지속이 되었고, 정말 강하고 빠른 상승 파동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세계 최초로 출시한 이 셀듀리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도 넓혀가기 시작하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현재 이 LS 머트리얼즈를 들고 있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이 바닥에서의 조정을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추가 매수에 대한 타점을 고려하고 있는 입장이고, 앞으로 이 LS 머트리얼즈가 보여줄 이 방향성에 대해서, 보여줄 파동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매매 전략을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지 계획을 전부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우리 주주님들마다의 평당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우리 주주님들에게 맞춰서 해당 대응법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제가 매일 아침 안내 드리고 있는 이 히든 종목도 전날 새벽부터 방송 촬영해 가면서 여러분들 기준에 맞춰서 타점을 전부 다 무상으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도 7월 3일 수요일 새벽 12시에 촬영했던 영상인데 잠깐만 보고 넘어가시자면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7월 3일 수요일, 자, 새벽 12시 30분 조금 넘어가고 있는 시간인데,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히든 종목을 위해서 새벽 일찍부터 방송 촬영을 시작하게 됐고요. 자, 개장 후 여러분들이 시초가에 매수하실 종목, 자, 스피어 파워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은 바이오 섹터와 동시에 화장품 테마로도 같이 묶여 있는 종목인데, 사실상 화장품 테마의 계단식 하락 도중, 단기 급등의 자리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리는 종목이고요. 최대 3거래일 이내로 전부 다 체결이 완료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장 시초가인 5,550원 매수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장중 대응이 불가능하신 분들, 자, 20% 수익 지점인 6,600원에 예약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새벽부터 방송 촬영해 가면서 안내 드린 타점. 자, 시초가인 5,550원에 매수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자, 장중 대응이 불가능하실 거니까 20% 수익 지점에 예약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된다라고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장중 혹은 장이 닫히고 나서도 컴퓨터 의자 앞에 앉아서 열댓 시간 동안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 아니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수 있는 예약 매도 시스템으로 정확한 20% 수익 지점에 타점 안내를 해드렸고, 지금 이 스피어 파워 잠깐만 보고 넘어가시자면, 금일 시가 5,570원 출발을 했고, 고가 6,780원, 22% 수익 지점까지 도달을 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 제가 이렇게 새벽부터 방송 촬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린 타점으로 20% 이상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상으로 전부 다 안내 드리는 이유는 최근 계속해서 빠른 순환을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시장 특성상 세력들이 이 개인들의 심리 상태를 굉장히 이용을 해서 엄청난 손실을 입히면서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구독자 주주 여러분들께서만이라도 이러한 세력들한테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보다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거고, 이 LS 머트리얼즈도 고가에서부터 계속된 하락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시고 골칫덩어리로 다가오실 종목,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냉정한 판단으로 우리의 매도 전략을 확실하게 세워두고 앞으로 있을 변동성에 맞춰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도 전략을 세워놓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LS 머티리얼즈를 들고 있는 입장으로서 현재 지지를 받아가면서 다시 한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으며, 저처럼 추가 매수에 대한 고려 혹은 신규 매수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LS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어떠한 매도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 시간이 없어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어떠한 전망이 기대되는지 찾아보기 힘드신 분들,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내용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자, 010-8671-8708번으로 문자 머트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고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바닥으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조정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 여러분들의 대응이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이러한 정보, 이러한 타점 받아보시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장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편안하게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자, 010-8671-8708번으로 문자 머트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손실복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년 하반기에 약700% 이상, 자, 24년 상반기에 500% 이상의 수익을 내어드리면서 자, 손실복구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자, 프로젝트에 신청해주셨던 우리 구독자 주주 여러분들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잘 따라와 주셔서 전원 수익 전환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와 함께 다음번에도 꼭 진행을 해서 많은 분들이 손실을 좀 탈출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더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상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2024년 손실복구 프로젝트의 모든 안내는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편하게 신청해 주셔서 관망 먼저 해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타점 안내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담아가지 못하신다면 저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인 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보시고 피부로 느껴지실 때까지 전부 무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 종목이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와 상단 구간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배제를 했고요. 저점에서 매집을 해놨다가 슈팅 이후 상단 구간에서 편하게 매도하실 수 있는 포트들로만 구성을 해놨으니 믿음이 형성되시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하나 담아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주의사항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번 프로젝트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욕심이 생기셔가지고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시고 매도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간혹 몇몇 계시더라고요. 뭐 그러다 나중에 저한테 이 종목 매도 안 했었는데 지금 손실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죠?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뇌동매매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올라가는 이유와 어느 부분이 매도 타점인지 상세하게 전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매수와 매도 타점을 따라오시되 왜 이러한 타점을 잡았는지 공부하시면서 손실 중인 종목을 덜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고요. 중간중간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전부 피드백해 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입장 인원이 200분으로 진행된다는 점, 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진행 도와드리면 좋겠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모든 분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까 늦지 않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손실복구 프로젝트답게 여러분들께서 현재 물려있는 종목, 갖고 계신 종목 전부 다 진단을 해 드릴 거고요. 제가 무조건적으로 손실 보면서 잘라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 비중 분할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를 건좀 자르고 가져갈 거는 조금 지켜보면서, 동시에 제가 안내 드리는 종목으로 뭐 100만 원 담으셔가지고 한 20만 원 수익 보시면은 손실 중인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조금 더 절감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차근차근 모든 종목들 손실 없이 빠져나오실 수 있게 복리 형식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뭐한분한분 제가 직접적으로 포트폴리오 작성해서 맞춤형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이번 기회에 꼭 손실 중인 종목들은 좀 털어내고 수익으로 전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신청하시는 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번호 010-8671-8708번으로 문자로 진단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진행 도와드릴 거고요. 나는 지금 손실이 너무 커서 어쩔 도리가 없다, 들고 있으면 언젠간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현 우리 시장에선 장기 투자가 절대로 승리자가 될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분할 매도를 통해서 기회비용을 늘리시는 게 맞습니다. 이걸 지금 내가 손절하는 게 맞는 건지 겁부터 내지 마시고 제가 전부 다 무상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담아보지 않으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 형성되고 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담아보셔도 늦지 않으니까 꼭 처방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디로 보내야 된다고요? 자, 010-8671-8708번으로 문자 진단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회신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지금 바로 오픈해 드릴 건데요. 자, 현재 수익률 약1500% 정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기업 탐방과 증권사 지인들의 정보를 모아 발굴해낸 종목이고요. 단순한 찌라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분석하고 정리한 내용들 토대로 우리 소통방 주주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지인들도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밑에 조금 보시게 되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보이실 건데, 자,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좀 느껴보셨으면 해서 제가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을 드리는 겁니다. 10만 원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잡아보게 되면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는 바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실력이 확실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무상증자, 뭐 부품 공급 계약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삼성 지분 투자 인수합병 관련 키워드입니다. 뭐 조만간에 삼성 기업 내부에서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찌라시로 한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 가지고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선정을 한 종목이고요. 이미 국내 대형 증권사에서는 저점에서 지금 매집이 죄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 최고 대형 증권사들이 어떻게 알고서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 자,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중간에서 중개를 해줘야 되는 주체가 존재합니다. 자, 이 주체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증권사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 현재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직접 발굴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제가 직접 기업 탐방과 증권사 주변 지인들의 정보들을 모아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소스를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자,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 찌라시만 돌게 되더라도 최소 200% 이상은 우습게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봉시 나오게 되면 7배 그냥 올라갈 겁니다. 자, 해당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저점에서 매수해보고 싶으신 분들, 자, 부담 없이 편하게 상단에 적혀 있는 번호, 자, 010, 자, 8671, 8708번으로 오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안내해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